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범람, 쉽게 더 걸륭 범람 진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이 작은 범람은 사이즈가 17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팔자 숫자가 이 팔각문으로 되어 있고, 특히 걸륭 때, 옹정 때 같은 데는 거의 그 유약이 비슷합니다. 왜? 이 도안, 작은 도안에 세필로 그려가지고 이 새가 진짜 우리가 보면은 잘안 보이겠지만은 진짜 이게 바깥에다고 아니면 돋보기로 보면은 진짜 저렇게 잘 그렸나? 아니면 뭐 이런 내화가 잘 그렸나? 아니면 복사꽃이 너무 잘 그렸나? 모든 것이 또 피구문도 사실은 이 유약이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표시 나겠지만은 또 거의 뭐 핸드폰을 보면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걸륭, 예? 요거는 옹정. 다 보면은 이건 뭐한 20년 전에 다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햇빛에 보든지 아니면 같이 이거 카메라를 찍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 진품하고 가품이 표시가 날 거예요. 왜? 첫째 이거 광이 죽어버려요. 카메라에서 그러나, 아니, 햇빛에서 보면, 그래서 이 도자기들은 다 방이고, 진품을 하려면, 우리, 저기, 매니아분들, 아니면 소장님들은 많이 공부하시고, 또이 중국 도자기는 수천 가지예요. 자릿수가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냐? 제일 간단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햇빛에 보고, 또 여러 기물을 같이 비유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한번 멀리서도 보고, 불을 껐다가도 켰다가도 보고, 그렇게 해야 또이 중국 도자기를 쉽게 접하지, 이 뭐, 몇천 가지로 어떻게 다 봅니까? 저 또한 듣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매니아 소장가분들은 좀 도자기를 보실 때 저처럼 간단하게 도자기를 몇개 놓고 또 아니면 뭐 밤에 보든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보든지 그래서 한번 그렇게도 공부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저 또한 이 기물을 예전에 한 그렇게 비싸주기 산건 아니에요. 왜? 저 또한 중국 도자기를 뭐 하다 보면 뭐 이거 뭐그 뭐야 그때 당시는 뭐 도자기가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한 5, 6년, 4, 5년 됐으니까. 근데,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도자기 뭐 3, 40만 원이면 사겄냐? 못 샀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그때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좋아가지고 샀지만은 지금에서는 이게 진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가분도 그걸 기대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도 왜? 진품을 하나 사야지, 사야지. 근데, 진품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장, 간혹 가도 돌아다닐 때 우리 소장가 매니아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카메라를 보던, 무슨 뭐, TV를 보던, 컴퓨터를 보던, 어딘가 모르게 색깔이 나고 되면 그건 진품이라 생각하고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를 한번 비유해보고, 그리고 또이 도자기는 저도 이 구입했지만은 진짜 이거는 관용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자기 왜 비워드렸냐면, 앞으로 우리 소장가분들도 손에 들 보고, 또 앞으로 이런 도자기, 중국 도자기에서 뭐랄까요? 중국 사람들이 와더라도, 아, 내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내가 뭐, 배짱도 부릴 수 있고, 또, 가격도 제시해가지고, 나중에, 손에 안 보고, 이득 좀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소장가가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 우리 청옥시장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우리 또 도자기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바랍니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